1022입니다. 산책 겸 시원한 바람 쐬러 나온 공원의 야경, 가까운 집 근처에서 이렇게 힐링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2296님입니다. 알록달록 색색의 여러 꽃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네요. 네, 요즘 꽃들이 참 예쁘죠? 2294님입니다. 화명생태공원,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말 아름답죠? 하고 물으셨는데요. 주말에 다들 예쁜 꽃 많이 보고 오셨나봐요. 저도 어디 좀 다녀와야겠는데요. 9334님입니다. 재충전의 시간, 맑은 공기 덕분에 몸도 마음도 힐링되는 산림욕 즐기고 왔답니다. 사진만 봐도 상쾌해지죠? 와, 정말 푸른 녹음이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데요. 영도구입니다. 부모님 같은 관내 어르신 모시고 목욕 봉사했어요. 어느덧 13년째라고 하셨는데요. 와, 정말 멋지십니다. 가정의 달 기념해서 경로 효친의 뜻 기리며 어르신 모시고 사랑의 불고기 데이 행사 열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 개선 위해서 행복 영도 장학회에 마음 담아 장학금 전달하셨다고 하네요. 부산 영어방송재단과 상호 협력 교류로 서로의 발전 위해서 업무 협약식 맺으셨다고요? 기대하겠습니다. 2016 경제총조사 본격적인 준비 위해서 조사요원 채용에 기획되셨다고 하는데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정구입니다. NH농협은행 구서동 지점 금정구 찾아서 이웃이한 따뜻한 마음 전했다고 하는데요. 사회봉사단체에서도 금정구 찾아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한 달콤한 수제초코 과자 한가득 전달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금정구입니다. 제1차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봉사활동하셨다고 하네요. 금정구에서 좋은 일들에 앞장서고 계시네요. 해운대구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 해운대구 체육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홀몸 어르신들께 정성 가득 생신상 차려드리면서 축하드렸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해운대구청 열린정원에서 열린 즐거운 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와 목요일 오후 6시에 열린다고 하네요. 중구입니다. 민간단체와 함께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 현장 훈련 실시로 대처 능력 키우는 시간 가지셨다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건강한 식단과 더불어 신나는 인생 만들기 주제로 교육하셨다고 합니다. 제424주기 충정공 정발장군 제전식을 봉행했다는데요. 애국정신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동의대학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4분 주제로 제1회 심폐소생술 플래시몹 행사 열었다고 하는데요.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골든타입을 버는 법 잘 배우셨죠? 컴퓨터공학전공 조재익 2016 스마트 드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학부 최우수상 수상했다고 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부산진소방서입니다. 소방공무원 직업체험으로 직업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청소년들의 직업관 정립에 도움주는 시간 가지셨다고요. 유익한 시간이었겠는데요. 부산해사고등학교입니다. 7월 승선실습 대비해서 극기 산행훈련 실시하셨다고요. 예비해기사들 다들 화이팅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친환경 새우양식 창업 기술교육 교육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힘찬 수료식이 열렸다고 합니다.